안녕하세요. 네, 저는 엔비디아에서 디벨로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것은 저희 엔비디아에서 안셀이라는 기술과 그리고 하이라이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요, 게이머가 즐길 수 있는 게임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경험을 캡처하는 저희 자사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개드렸듯이 저는 박정수입니다. 오늘 순서는 처음에 이제 안셀과 하이라이트 두 가지 중에요. 엔비디아 안셀의 구조와 그리고 실제 게임에 이 안셀 기술을 사용하실 때 고려해야 될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저희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게이머가 어떻게 동영상을 캡처하고 그럼 개발사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서 엔비디아 하이라이트를 사용해야 하는지,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둘다 안셀과 하이라이트 둘다 이제 유니티 플러그인을 SS 스토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이라이트에 대한 부분을 라이브로 데모를 좀 하고요. 전체 이제 Q&A를 간단하게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안셀은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이제 게임을 하다가 느끼는 경험이나 중요한 순간들을 화면 캡처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게임의 세계의 경험을 게임 밖에서도 다시 되새겨 볼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후 캡처랑 당연히 기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안셀 기능이 사용된 게임으로는 주로 이제 해외 게임이 많이 있고요. 뭐 국내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 아니 멀티플레이어 MMORPG인 검은 사막이 이제 안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스 이펙트, 안드로메다, 그리고 뭐 스타워즈, 그리고 헬블레이드, 그리고 위쳐. 위쳐에서도 이제 안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셀의 죄송합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 안셀 자체에는 지금 이게 안셀 UI가 오픈되어 있는 화면인데요. 엔비디아 표준 UI를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필터 효과, 뭐 인스타그램처럼 세피아 톤, 뭐 흑백 톤 이런 식의 필터 효과를 저희가 이제 내장되어 있는 필터 효과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유저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자신이 그린 자신이 캡처한 장면을 SNS에 공유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게이머뿐만 아니라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도 뭐 아주 쉽게 이제 통합을 하실 수 있고요. 뭐 위쳐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위쳐의 경우는 150줄의 코드로 저 안셀 기능을 이제 거의 100% 제공을 할수 있게 있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안셀 같은 경우는 안셀 게임 내에서 그 사용자가 위쳐 게임 내에서 사용자가 안셀을 이용해서 캡처한 사진 갤러리를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올릴 수 올리고 이제 서로 공유하며 이제 평점을 매길 수 있는 갤러리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올라오는 수치를 보면 약 200만 장 정도를 이제 안셀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멋진 그 순간을 이제 서로 공유를 하고 뭐 서로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는 기능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뭐 지금 이제 200만 장.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shotwithgeforce.com에 가시면 뭐 안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게임, 심지어 검은 사막도 이제 캡처해서 사용하신 게이머들이 올린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안셀 그의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드라이버를 포함해서 드라이버를 배포할 때 같이 배포하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안셀 코어랑 그리고 이제 특정 게임이 안셀을 사용하고자 하면은 저희가 드라이버 내에 그 게임에 대한 정보를 같이 이제 넣어서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 프로파일 그리고 그 드라이버에서 안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API 심을 이제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해서 드라이버를 배포할 때 이제 나가게 되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개발사에서 이제 안셀 기능을 사용할 때에
그 게임과 저희가 또 이제 지금은 오픈이 돼 있죠. 깃허브에 오픈이 돼 있는데 저희 개발자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시면 안셀 SDK 자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안셀의 이제 함수 뭐 이런 걸 사용하셔서 게임을 개발하신 다음에 SDK랑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저희 이제 안셀 코어를 그 드라이버를 통해서 배포되는 부분과 게임에서 사용하시는 SDK 부분이 이제 게임이 도는 실시간으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안셀의 기능을 게임 내에서 구현해 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제 뭐 안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DK에 있는 함수를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주요 게임 엔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SDK와 플러그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C++를 직접 호출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게임웍스의 GitHub 주소를 이제 가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이제 SS 스토어에 저희가 안셀 플러그인과 안셀을 저희가 실제로 해서 적용을 해서 만든 튜토리얼도 같이 이제 저희가 올려두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용해 보시면 안셀에 대해서 잘 안셀을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안셀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저희가 제공하는 그 developer.nvidia.com 안셀 사이트와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요 GitHub에 접근을 하시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그 디벨로퍼 사이트에 대한 디벨로퍼 프로그램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몇 가지 뭐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해주시면 그 입력하신 이메일로 저 안셀 SDK의 GitHub 리퍼시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이메일이 이제 발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뭐 GitHub에 이제 접근하시면 이렇게 SDK를 직접 액세스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셀을 이제 사용하실 때 이제 몇 가지 고려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마지막은 뭐 힌트를 주시면 저희가 안셀이 기능을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크게는 세 가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안셀을 설정하실 때 이제 고려하실 점 그리고 실제 그 사용자가 안셀 세션을 실행시켰을 때에 이제 사용하는 법 그리고 그 안셀 카메라 안셀이 보시면 이제 저희 드라이버 안셀 기능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카메라 좌표를 이제 생성을 하거든요. 그 카메라 좌표를 게임 엔진과 주고받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안셀을 저희가 이제 뭐 제안했을 때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안셀의 그 카메라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그런 점이 기존의 게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제한을 벗어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캐릭터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면이 그려진다든지 지도에서 허락되지 않는 부분을 캐릭터가 돌아다니는지 하는 걸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제한을 걸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SDK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첫 번째는 이제 카메라 좌표. 예. 안셀에서 사용하는 카메라 좌표와 저희가 제가 이제 위쳐 3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유니티 혹은 이제 사용하시는 카메라 좌표에 맞춰서 그 설정하는 그 스트럭처 자체에 카메라 좌표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그 속도, 입력 속도. 그러니까 이제 안셀 세션 내에서 사용자가 내비게이션 하고 다니는 속도와 실제 게임 엔진에서 하는 그 돌아다니는 그 속도에 대해서도 이제 맞춰줄 수 있도록 안셀의 게임에서 어떤 단위로, 그러니까 게임에서의 예를 들면 1m가 실제 1m인지 게임에서 뭐 100m를 한 단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안셀에 알려주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캡처 레이터시 같은 경우는 실제 게임이 이제 한 프레임이 여러 프레임을 그려서 그러니까 여러 번의 프레젠트 콜을 호출한 다음에 실제 드로우 콜을 여러 번 날린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한 프레임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프레임을 참조를 해서 하나의 프레임을 완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 레이턴시를 설정하셔서 이제 그 레이턴시를 설정을 통해서 저 안셀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끝에 있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사실 뭐 저기 이제 is camera off center project supported 등 translation, rotation. 여기 이제
요 두 가지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는 상황. 해당 영역을 벗어나서 카메라가 움직인다든지 뭐 어떻게 그 뭐 쉽게 말해서 정면을 보는 게임에서 그 뒷면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세를 초기화하실 때 그 본 게임은 프로젝션을 지원한다 안 한다를 알려주실 수 있고요. 또 카메라를 이동할 때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평행 이동을 지원할 것인지 내지는 로테이션을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카메라의 그 시야각을 바꾸는 것을 이제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시면 안셀 내에서 그 기능을 이제 온오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셀이 이제 그 초기화를 마치신 이후에 그 사용자가 Alt F2를 누르게 되면 즉시로 이제 안셀이 세션이 이제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안셀이 세션이 활성화될 때에 그 안셀에 이제 콜백을 넘겨주시면 그 안셀 세션이 실행될 때 그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저 함수 호출을 이제 개발사에서 지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안셀이 동작했을 때에 게임 엔진이 동작해야 할 것을 이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이제 니오라는 게임에 이제 안셀이 적용된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 부분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제한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실제 카메라가 돌아다니는 위치에 대한 제한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셀이 동작했을 때 안셀이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카메라 위치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카메라 위치를 그 저 업데이트 카메라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게임 엔진 쪽에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뭐 이제 게임에서 이렇게 안셀 그 게임에서 지금 이제 카메라 위치를 계산하시고 그 안셀에서 업데이트 카메라를 하시면서 이제 카메라라는 저 이제 디렉터 스트럭처를 넘겨주시면 안셀에서 입력받은 카메라 위치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받으신 그 카메라 위치를 가지고 게임 엔진에서 원하시는 작업, 예를 들면 충돌 처리를 해서 그 안셀에서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특정 영역을 벗어나려고 할 때 게임 엔진에서는 그 저 받은 카메라 위치를 통해서 그 영역은 그림이 이동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시면 게임 엔진에서 그 부분으로 그 이동하지 않는 그런 처리를 통해서 안셀 세션 중에 사용자가 임의의 위치를 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그 안셀의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해상도로 이제 스크린샷을 찍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의 오프셋을 저희가 이제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오프셋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이제 안셀이 카메라 위치를 조정해가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하나씩 이어서 이제 커다란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이제 프로젝션 오프셋에 의해서 지금 그리는 과정인데요. 그 안셀이 제공하는 어떤 장면에서 큰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를 그릴 때 사실은 그 프로젝트 오프셋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아홉 장을 렌더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장을 렌더링해서 그것을 이제 위치별로 이렇게 중간을 살짝 블렌딩을 해주면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샷을 캡처를 할 수 있고 안셀이 뭐 예를 들면 원하시는 거라면 그 모니터가 뭐 4K 이상의 65,000x32,000 정도의 해상도에 해당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제 캡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셀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360도 포토, 그러니까 VR 헤드셋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360도 사진도 이제 저희가 그 캡처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360도 방향으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바꿔가면서 여러 장의 프레임을 렌더링을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이제 마치 360도 VR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위쳐에서 경우는 이렇게 그 사용자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후 좌우 앞뒤 전후가 앞뒤죠. 앞뒤에 이제 이미지를 다 그린 다음에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큰 360도 VR 헤드셋으로 볼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셀 기능은 저희가 이제 안셀 플러그인뿐만 아니라 그 튜토리얼, 그 안셀을 실제로 적용해서 적용한 그 이그젬플까지 이제 SS 스토어에서 올려두었으니 검색하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셀과 다르게 안셀 이제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안셀은 그 약간 정지되어 있는 화면, 정지되어 있는 사진 을 캡처하는 데 이제 특화된 기능이라면 그 저희 하이라이트는 동영상을 캡처하는 데 이제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이제 유튜브에 이제 자기 게임 플레이를 스트림해서 올리는 스트리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주로 뭐 이렇게 주로 이제 그 작업의 패턴을 보면은 녹화를 시작을 하고 게임을 쭉 플레이한 다음에 녹화를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가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정말 재밌는 부분 뭐 이제 편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 게이머가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편집에 이제 여력이 없고 그럴 경우 그또 하나의 문제점은 게임을 내가 한창 하고 있는데 왠지 이 부분을 캡처를 해야 그 동영상을 따놔야 될것 같다. 클립을 따놔야 될것 같다고 해서 뭐 클립을 딸 수는 없죠. 그 어떤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생길지 예상을 하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제 게임을 한창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뭐 특정한 키 입력을 해가지고 녹화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게좀 이렇게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런 게이머들에게 이제 자동화된 캡처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자라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 기술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그 게임을 하면서 뭐 캡처를 할지 말지 이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게임을 진행하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자동으로 동영상을 이제 저장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저장된 동영상을 간단하게나마 뭐 편집을 살짝 할수 있고 편집된 거를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SNS에 올려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 이제 GeForce Experience라는 별도의 클라이언트에 들어있는 기존의 섀도우 플레이의 기능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라이트 게임 도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게임 내 특정 이벤트를 녹화를 할수 있고요. 4K에 60프레임까지 비디오를 이제 캡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부담이 없고요. 요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엔비디아 GPU 내에 이제 내장된 그 전용 하드웨어 코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그 게임이 돌아가는 CPU 상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디오뿐만 아니라 그 화면 사이즈의 이미지 캡처 그리고 뭐 편집 간단한 편집이라는 게 이제 그 동영상을 좀 자르고 뭐 자르는 정도이고요. 그래서 이제 SNS에 즉시로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화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의 PC 사양에 따라서 용량 뭐또 이제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내에서 그 화질과 뭐 이제 비트레이트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하이라이트가 이제 가장 잘 쓰이는 현재 이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요.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게임 중에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1킬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1킬을 하면은 저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싱글킬이 이제 저장이 되었다라고 이제 뜨고요. 실제 이제 게임이 끝난 경우에 이제 리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킬 했던 것을 위에 이제 저기 위에 이제 그 실제 매치 내에서 벌어졌던 이벤트 킬과 뭐 실제 자기 데스까지 이제 표현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것 중에 뭐 일부를 이제 골라서 페이스북 내지는 이런 데 이제 뭐 쉐어를 누르시게 되면 즉시로 이제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이제 업로드 되어서 공유가 되는 이런 기능까지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합니다. 하이라이트 내에서.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사용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완전 자동화된 기능으로 이벤트를 캡처할 수 있고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에 좀 집중해서 집중을 할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드리고 개발사 입장에서도 뭐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그 솔루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에 있는 인스턴트 플레이 녹화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적은 비용으로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실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셀 같은 경우도 150줄 정도의 뭐 코드로 아주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이라이트는 사실 더 간단합니다. 한 10개 정도의 함수 호출 내지 그리고 각한 이렇게 하면 100줄 미만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을 이제 구현해서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사실 그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해드리지만 어떤 것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지정해야 하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제 개발하시는 그 분들의 게임 기획 내지는 디자인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플레이어가 뭐 제일 그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플레이어가 두고두고 보고 싶은 순간을 하이라이트로 지정을 해야겠죠.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킬이 되겠고요. 뭐 혹은 뭐 RPG 게임의 경우는 보스 킬이나 뭐 멀티 킬 그리고 또뭐 지역을 탐사할 때는 숨겨진 지역이나 아주 뭐 희귀한 템을 습득했을 때 혹은 뭐 쉽게는 레벨업했을 때뭐 있을 수도 있고요. 또뭐 격투 게임의 경우는 어려운 콤보가 들어갔을 때뭐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게임 내에서 유저들이 어떤 장면, 어떤 그 행위를 했을 때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할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셀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도 그 저희가 이제 드라이버가 아니라 GFE, GeForce Experience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기능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이제 하이라이트를 사용하실 때 같이 제공해 드리는 SDK가 이제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이제 배포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게이머가 플레이할 때는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가 프로세스가 돌고 있고 이제 게임 프로세스가 이제 저희 SDK와 함께 돌고 있고 이 사이가 프로세스 간 통신으로 이제 함수 콜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 게임 내에서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디자인하신 그 저희 GFE SDK를 통해서 동영상을 녹화해 달라는 요청을 날리면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클라이언트가 그 요청을 받아서 이제 동영상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뭐 저희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작업을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흐름으로 저희 이제 하이라이트 API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이 실행되고 이제 킬이 났을 때뭐 특정 예를 들어 5연속 킬을 하면은 그거는 하이라이트로 이제 저장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하시고 디자인을 하시고요.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저 이제 마지막 몇 초에서 몇 초까지를 저장하라고 이제 함수를 명령을 내리시면 이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가 그 기능을 수행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게임이 끝나고 매치가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 내가 만든 하이라이트의 요약 UI를 보고 싶다라는 이제 호출을 날리시면 이제 다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의 그 UI가 뜨면서
이제 하이라이트 확인 및 편집, 그다음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게임, 뭐 예를 들면 다음 판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게임 진행이란 개념이 없는, 예를 들면 이제 MMORPG 뭐의 경우는 또 다른 식의 그 하이라이트 사용 흐름을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죠.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함수를 이제 몇 개를 이제 호출을 하시면 나머지는 이제 GFE에서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고요. 각각 이제 비동기로 호출이 되기 때문에 게임 프로세스는 그냥 계속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성능상으로 이제 동기를 맞춰서 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지점이 예를 들어 5연속 킬이 발생했다 했을 때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네요. 아, 오데오 파이트에서 킬이 발생했다 했을 때 스타트 델타 지금부터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입니다. 5초 전부터 1초 전까지를 저장하시오라고 이제 영역을 날려주시면 GFE에서 5초 전에서 1초 전까지의 동영상 요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동영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좀 알려드리면, 물론 이제 게임의 디자인 하시는 게임의 그 성질이나 기획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드라이브 내의 용량을 고려하셔서 좀 이렇게 단순한 하이라이트를 제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SNS도 이제 서비스 용량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한 20분을 하이라이트로 저장할 수 있나요? 예, 물론 됩니다. 그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넓게 잡으시면 물론 가능한데요. 사실 20분이면 그건 사실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하이라이트는 진짜 이제 게임에서 정말 필요한 순간을 이제 하이라이트로 지정해서 하게 하는 게 본래의 목적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너무 길면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 거랑 사실 차이가 없죠. 또 그리고 그 게임 내에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뭐 켜나요, 끄나요, 옵션을 넣어서 이제 언제 켜고 언제 끄나요라는 그런 질문도 받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제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내에서 하이라이트 온오프 기능을 마찬가지로 그냥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어떤 그 게임에서 하이라이트 종류별로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를 들어 나는 킬은 보고 싶지만 내가 죽는 데스는 저장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그 기능만 이제 끄시면 타입별로 동영상 저장 여부가 저희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내에서 이제 그 사용자가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그 옵션 내에서도 게임 옵션 내에서도 이런 기능을 넣어버리시면 서로 이제 옵션이 안 맞아서 그 원하는 하이라이트가 녹화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내에서 이런 것을 이제 조절을 하도록 최대한 많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개발사에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않도록.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네, 많은 얘기죠. 이제 너무 자주 발생하는 이벤트는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네, 뭐 배틀그라운드는 싱글킬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싱글킬로 충분히 하이라이트가 되지만 MMORPG에서 그냥 이제 소위 말하는 잡몹을 잡는 그런 것까지 하이라이트로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저가 게임을 끝냈을 때 하이라이트를 다시 볼까 했을 때 너무 많은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택하는데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죠. 저희가 또 이제 요청 그 권장하는 바로는 그 하이라이트 요약 창을 볼 때 그 사용자가 원할 때 볼 수 있게 이제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어떤 게임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치가 진행이 되고 매치가 끝나면 바로 그냥 요약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보라 이렇게 강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게임에 하이라이트를 적용해 본 결과 게임을 한창 할 때는 게임을 계속 하고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유저가 하이라이트 볼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더 유저의 편의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제공하는 그 UI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하이라이트
기능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싶다라는 그 UI를 열 수 있는 이제 버튼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뭐 안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뭐 GFE 디벨로퍼 프로그램에 가입하시면 저 하이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니티 플러그인도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제 SS스토어에서 하이라이트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저희 하이라이트 플러그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데모를 잠깐 해서 이제 저희가 유니티 그 탱크 튜토리얼 안에서 이제 데모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탱크 유니티에 올라와 있는 이제 탱크 데모인데요. 그 이제 보시면 이제 하이라이트 SDK를 SS스토어에서 검색을 해서 받으시면 여기 잠깐만요. 엔비디아 하이라이트 밑에 이제 그 뭐 매뉴얼도 있고요. 여기 이제 하이라이트 플러그인 그 SDK가 들어와 있게 됩니다. 스크립트랑 포함해서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안에서 저희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스크립트 안에서 엔비디아.highlight라는 네임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제일 기본적으로 하실 거는 이제 게임이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될 때 게임이 실행될 때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셋업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스타트할 때 셋업 하이라이트를 호출하게 했고 셋업 하이라이트에서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SDK를 처음에 이제 생성을 해야 됩니다. SDK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DK 인터페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앱 내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요 이름은 나중에 이제 UI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요약하는 창이 떴을 때에 그 나타나는 이름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퍼미션, 리퀘스트 퍼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게이머에게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로 화면을 캡처합니다라고 이제 yes, no를 이제 물어서 게이머가 yes라고 했을 때만 저 이제 녹화가 되는 거고요. 유저에게 그 화면 녹화에 대한 이제 퍼미션을 이제 묻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그 개발사에서 이제 원하시는 하이라이트를 지정해 주실 수 있도록 이제 하이라이트를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저는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하이라이트를 이제 하이라이트 종류를 세 가지로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맞았을 때 하이라이트 아이디는 아우치이고요. 그다음에 뭐 발사했을 때 가붐, 죽었을 때 데드 이렇게 몇 가지를 넣고요. 그 하이라이트 뭐 하이라이트 하나당 이제 태그와 뭐 이제 중요성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거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어떤 뭐 위협을 달성한 거 뭐인 거요.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 그 하이라이트 이름도 그 이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을 통해서 그 언어별로 지금 이제 언어 이거는 이제 영어 지금 한글이 깨졌는데 이건 이제 한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트랜슬레이션을 임의로 넣으시는 대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JP인가 이렇게 하시면 그 저희 지포스 익스피리언스의 언어가 영어로 됐을 때는 이 메시지가 나가고 한국어로 됐을 때는 이 메시지가 나가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라이트 컨피규레이션을 다 마치시면 향후에 이제 그 함수를 호출하실 때 요 아이디 값을 넣고 그 아까 동영상을 녹화하시오라는 이제 명령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이제 저희 지포스 익스피리언스가 하이라이트의 종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그룹이 있는데요. 그룹은 이제 그 여러 개의 하이라이트를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룹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은 그 요약 창에서 그 그룹별로 하이라이트를 따로 본다거나 하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룹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러 판을 하는 오버워치 같은 게임 경우는 각 판별로 한 판별
그 판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특정 판을 한 그룹으로 묶고 다음 판을 한 그룹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뭐 MMORPG 경우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정을 하시고 이제 그 이제 오픈 그룹을 하시면 이제 실제로 하이라이트 내에 그이 그룹이 이제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하이라이트에서 이 그룹이 오픈되면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 함수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할게요. 그래서 그 게임이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실행을 하실 때 이렇게 호출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게임이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제 그룹을 여시고요. 그 다음에 게임 도중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게임에 원래 이제 탱크가 이제 죽었을 때의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온 데스. 탱크가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그 게임의 아이디를 데드라고 주고 이제 이 부분이 실제 그 하이라이트의 길이를 이제 지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보시면 이제 탱크가 죽었을 때 지난 3초부터 이제 앞으로 있을 2초 간의 그 5초 정도의 길이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이제 저장을 해라라고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실제 탱크가 죽었을 때어그 길이만큼의 동영상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이 저장이 된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서머리 함수를 또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오픈 하이라이트 엔비디아 하이라이트에 오픈 서머리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는데 이제 이 서머리 창을 열때 보고 싶어 하는 그룹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넣어도 이제 전체 모든 그룹의 하이라이트를 다 보여주는 기능으로 구현이 됐고요. 향후에는 이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 UI를 저희가 이제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저 UI를 그냥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버튼을 눌러서 하이라이트를 열면 그동안 이제 녹화됐던 이런 기능이 이제 표현이 그 나타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이 녹화가 되고 사용자가 입력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여기 페이스북 아이디를 제가 아직 연결을 안 해가지고 뜨지 않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고 이렇게 뭐 캔슬 쉐어를 하면은 이제 페이스북에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 실제로 이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녹화될 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 동영상을 녹화하실 때그 그러면 이제 제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길이나 이제 캡처의 온오프 여부가 여기 드러나게 되고 그뭐 제가 등록한 그 죽음 뭐 맞았을 때 이런 하이라이트 아이디별로
캡처 여부를 사용자가 선택을 할수 있고요. 또 그 하이라이트가 실제 저장될 지금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이제 안 나오는데 실제로 그 하이라이트가 저장될 임시 폴더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이제 5기가에서 뭐 맥스 100기가까지 하드 내에 임시로 그 임시 저장 영역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기능을 쓰고 있어서 저기 안 떴네요. 갑자기 로그인이 풀려서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해드리겠네.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메뉴에 가시면 하이라이트 용량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질문은 제가 이제 일반. 네. 그 네, 말씀하시죠. 그 비슷한 그런 뭐 좀 예쁜 뭐 배경이라던가 이런 게 겹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혹시 개발사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이렇게 데이터화 할 수 있나요? 예, 잠. 그러니까 네. 배경이 겹친다는 게 그러니까 멋있는 환경 같은 거를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멋진 환경을 돌아다닐 때 배경이 겹친다는 게 그 뭐 여러 장을 찍을 때 화면이 겹친다는 말씀이신가요? 좋아하는 그 배경을 이 그 여러 사람들이 막 괜찮습니다. 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네요. 네, 괜찮. 멋진 배경 같은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을 혹시 뭐 데이터화 해갖고 뭐 개발사들이 이런 걸 딱 받았을 때 그런 네. 거를 나중에 또 그거랑 그것보다 더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뭐 혹시 뭐 이제 안세를 좋아하는 배경이 같아서 특정 네. 부분에서 사람들이 안세를 네, 많이 맞습니다. 찍는다거나 네네. 그런 데이터가 이제 뭐 개발사나 개발사에게 제공해 줄 수 네. 있느냐? 그거는 사실 개발사에서 처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세를 이제 특정 부분에서 실제 안세를 켤 때에 아까 제가 이제 안세를 활성화시킬 때 콜백 함수를 만들어서 준다 개발사에서 만들어서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함수 내에 그 예를 들면 뭐 그 사용자가 활성화시킨 위치 같은 경우를 이제 뭐 처리를 하시면 사실 개발사에서 취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맞죠. 그거는. 예, 사실 그 안셀이 예를 들어 뭐 MMORPG의 경우는 맵의 어느 부분에서 안셀이 작동됐다라는 거는 안셀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 맵의 위치나 뭐 맵의 사이즈 이런 거는 그런 거라서 그런 부분은 예, 저희가 따로 데이터를 취합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을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시면 일단 예, 저기 또 계시네. 예, 안셀로 캡처링을 할 때요 4K로 네. 보통 그 레이턴시가 얼마나 되죠? 4K를 캡처한다고 하면 초당? 안셀이요? 아니면 하이라이트 동영상? 아니 안셀이요. 안셀이요? 예. 레이턴시는 그 60장 이상 캡처할 수 있나요? 4K로 안셀로? 어디요? 안셀을 이용해서 네. 초당 60장 이상 캡처링이 가능한가요? 안셀은 그 연속된 동영상 캡처 툴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안셀 그 죄송하네요. 그 안셀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 안셀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장량의 위처를 또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위처가 이제 안세를 많이 쓰느라.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연속된 게임을 하는 도중에 캡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게임을 멈춰놓고 보시면 이제 가다가 게임을 멈춰놓고 이제 특정 장면에서 그 화면을 캡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세를 사용을 하려면은 게임이 멈춰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게임 내에서 타임이 멈춰야 됩니다. 처음에 이걸 보여드리고 이제 그 설명을 드렸으면 훨씬 좋을 뻔했는데 사실 유니티 게임이 아니어서 좀 보여드리지 않았거든요. 보시면 이제 그 방금 이제 화면을 캡처하실 때 배경으로 나오시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분 이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그걸 이제 모아서 큰 이미지 하나로 만드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뭐 6400 바이 얼마죠? 3200? 잘 안 보입니다만 그 저 정도 사이즈로 이제 캡처를 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멈춰둔 상태에서 게임 엔진이 안셀로부터 받은 카메라 위치만 지금 처리를 해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거거든요. 저 카메라 위치를 처리할 때 이제 뭐 캐릭터와 충돌 처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 몸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저기 이제 모드 중에는 그 360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필터도 이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좀 넘겨보면은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필터를 적용하실 수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슈퍼 레졸루션은 중간에 뭐 지금 뭐로 돼 있지? 32,000 바이 뭐 19,200 이런 값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저희 개인적으로 이제 밑에서 찾아와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